박수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연 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저희 뮤지컬 비아이어메일이 총 막공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중한 시간 조금만 뺏어서 저희들 그동안 수고하느라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룹 저희 피닉스호죠. 피닉스호의 모든 비행이 끝이 났습니다. 따뜻한 봄부터 뭐 더운 봄까지 요즘 좀 덥죠. 네. 같은 하늘을 함께 나눠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어제도 막공한 배우들이 있었고 오늘 낮에도 막공이었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드디어 총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배우들 한 분씩 소감을 듣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멜분 김단희 배우님께서 소감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늘 안 오셨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비아에어 메일에서 멜브 역할을 맡았던 김단희입니다. 사실 이 작품이 제가 뮤지컬을 그만두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때마침 연락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된 기록이에요. 그래서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 멜보이의 이야기가 너무 저의 이야기 같아서 그 부분에서 공감도 많이 갔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제가 잊고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이 마음을 일깨워줘서 이 대본을 읽었을 때도 눈물이 이제 잘잘잘 흘렸었는데요. 그래서 더 이 작품을 너무 잘 올리고 싶다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수많은 고민과 선택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들 만나 함께 공명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중에 그래서 매일 보이는 정말 다정한 어른들 덕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대표도 너무
다들 너무 다정하고 다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저 또한 되게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이 작품을 하면서 그게 막 썩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닌데 이 작품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물이 들어서 그런지 되게 많이 밝아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상 분들에 대한 인사를 조금 전하고 싶어요. 좋은 컴퍼니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연출님, 조연출님, 작곡 이 곡을 써주신 아름답게 써주신 작곡가님, 그리고 글을 아름답게 써주신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이 함께한 배우분들도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으쌰으쌰 했던 상주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매번 고생해주셨던 팬들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막공까지 극장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와 함께하는 이 순간을 함께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파비앙 역할의 성태주입니다. 거의 3개월 가까이 저희가 이 공연을 했는데 많은 사랑을 좀 과분하게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앞에서 혜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 스태프들 무엇보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어떻게 어느 시기에 또 이 작품이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꼭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여러분들 각자의 조정관을 잡고 열심히 아름다운 기회하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안녕하세요. 저는 리미엘의 역할을 맡은 원정환입니다. 잘생겼다! 네. 아니! 네, 제 협력 배우입니다. 많이 듣는 말이라 뭐 세상 좋지 않아요. 근데 저도 뭐 사실 이 작품에 이제 섭외가 들어왔을 때 과연 맞는 건가, 날 택한 게 맞는 건가, 이름을 잘못 봤나 생각했었는데 정말로 오랜만에 너무 좋은 캐릭터로 제가 또 배우 생활에서 많이 안 해봤었던 어떤 또 그런 캐릭터로 또 제가 또 다른 연기에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또 회사 연출님들, 창작진들, 모든 분들께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즐겁게 공연을 연습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물론 내용이 이렇게나 저기 슬프고 그렇긴 하지만 저 분장실 안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여기서 아마 오시면은 정말 구경시켜드리는데 이제는 못 시켜드리는. 저희가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게 공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계속 저희가 얘기했는데 이 공연은 너무 시간이 좀 너무 빨리 간 것 같다. 우리가 벌써 이렇게 96회? 저희가 총 96회 공연을 했는데 벌써 96회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도 했었고 그만큼 너무 행복하게 했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뒤에서 잠깐 생각했는데 자꾸 우리가 비행을 했다 뭐 비행기 나오는 공연은 항상 같이 비행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항상 파비형이 원하는 공연마다 야간 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새롭게 또 그런 느낌이었고 저희 야간 비행을 항상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뭐 태준 배우 말 맞다나 저희가 뭐 언제 다시 올지는 뭐 기약은 저희가 못 드리겠지만 대표님이 계신다면 꼭 다시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여러분들 항상 응원해 주시고 같이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희 창작 뮤지컬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막공 인사를 마치고요. 제가 소감 얘기하고 또 진행을 하니까 약간 어색하네요. 빨리 또 보내드리는 게 또 맞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소중한 추억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자 했던 이 낭만들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들 삶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희 마지막 인사하고 저희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봅시다. 네. 네, 좋죠. 네. 또 봅시다. 꼭 또 봅시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하고 아, 저희 밴드 중 저희 이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조명에 들어올 때 항상 밴드가 두 명인 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총 네 명입니다. 저 네 명이 저 이 피니스보다 높은 곳에서 항상 무섭게 그렇게 연주를 열심히 하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안보이 부분에서 상수 스태프들이 있습니다. 저 위에도 있고 저 안에도 있고 등장실에도 있고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기 우리 곳곳에 앉아있는 우리 참가진들 그리고 회사 관계자분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진짜 가겠습니다. 아직 어서 그랬어요. 진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 한이 더 울 거 있어? 자,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